그러면 어떻게 아직도 결혼 생활 중이신 거예요? 그때 이제 부모님들 반대하고 이런 무효 소송을 했어요. 그래서 그냥 다 끝난 거라. 결혼한 건 당연히 뭐 결혼했다고 하면 뭐 기혼자들 대부분일 텐데 그럼 결혼한 사람들을 뭐 다 봐줘야 되나요? 그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같이 이 사람이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뭐 불치기의 손해를 피해를 입게 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면 사실 침묵 사유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. 검찰은 손 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. 그런데 2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손 씨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.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법원에 냈습니다. 2주 뒤 판결이 선고됐습니다.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손 씨에게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.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혼인신고. 손 씨의 지인들은 뭔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. 결혼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들으셨어요 혹시? 아니요. 들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. 결혼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제가 아는 손정우라면 감방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진짜 와이프가 있고 애가 있었더라면 한 번쯤은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걔는 좀 과시하는 걸 좋아해요. 그 얘기를 듣고 어차피 걔네 아빠도 어느 정도 그 브로커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뭐 해봐야 그냥 외국인이랑 해서 올렸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지인들은 손 씨의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한 이력을 밝히며 매매혼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저기 베트남, 태국 이럴 줄 아닐까. 돈 한 500만 원 찔러주고 야 혼인신고 좀 해줘라. 그리고 내가 나중에 취소해줄게.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. 그냥 가짜로 혼인신고만 해놓은 거죠. 그럼 좀 가면 되니까. 그런 것 같아요. 느낌이 왠지. 손 씨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.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그치, 그 양반 했어. 거기 간판을 걸어놨죠. 그때 한참 그 베트남 그 결혼 그런 거 외국인들 결혼 연결해주는 거. 근데 갑자기 지금 그 양반 준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을걸요. 손 씨와 혼인 신고를 한 여성은 대체 누굴까? 제가 그때 당진에 있었거든요. 집에 있었는데 순정 오빠 폰으로 전화와가지고 이 여자 만나서 좋다 이런 거 엄청 자랑도 많이 하고. 손 씨가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뒤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. 교제를 시작한 시점은 1심 재판이 끝나고 난 뒤라고 합니다. 손 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알렸을까? 저는 그때 당시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. 속이가 만난 것 같더라고요. 정상적인 결혼이 맞는지 당사자인 손정우를 만나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. 수소문 끝에 손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전에 전화드렸던 네, 시현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손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.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뭐 천국을 오가 그랬겠지 뭐. 그 나올 때 이제 누님이 전화 왔더라고요.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거기 나오면 여기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 이제 조금 안정될 때까지 서울에서 조금 있는 게 낫다. 이제 지켜보니까 뭐 애가 이제 뭐 정상이 아니죠. 어머님이 무슨 결혼 중개업을 해서 막 네. 베트남 친구를 소개시켜 줬느니 막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. 그것도 결혼 상담을 할 때 몇 년째인데 몇 년 옛날 얘기를 갖다 지금 얘기하는 말 안 들은 것도 안 들은 거고.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아버지. 그렇다면 손 씨의 아내는 누구고 지금 어디에 있을까? 부모님은 어떻게 아직도 결혼 생활 중이신가요? 그때 이제 부모님들 반대하고 이혼 무효 소송을 했어요. 그래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.
상대 측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해오면서 손종훈 씨의 부부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. 보통 이제 결혼하면 양가 어른들 허락이 또 좀 있고 그것도 확인하고 그러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. 이제 결혼을 하는데 꼭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? 외국에서 그런 게 없는데 잘못된 거죠. 근데 그런 터치랑 마찬가지죠.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니까. 황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. 아드님이 감옥 갈 거라고 이 친구는 생각을 못 했었나 보네요. 아, 그건 더 이상 제가 대답을 거절 할게요 지금. 내가 근데 아마 좀 잠깐 나가서 얘기했지 뭐. 나 다음에 터치. 손 씨의 범죄에 대해 상대 측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된 걸까?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, 이 결혼에 의도가 있었나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의도도 제가 얘기하자면 의도도 있을 수도 있고 재판에 감명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내시고 했느냐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네 입장에서는. 혹시 그 여자분은 혹시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? 그 이상을 제가 그거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. 더 이상 넘어가면 서로가 있어야 피해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자 그 얘기예요. 난 욕하지만. 감형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낸 것으로 의심되는 혼인신고서. 이것을 손 씨에게 유리하게 참작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는 없는 걸까? 사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이 있다고 해서 이제 선고된 이후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결혼한 건 당연히 뭐 결혼했다고 그러면 기혼자들 대부분일 텐데 그럼 결혼한 사람들을 뭐 다 봐줘야 되나요? 그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같이 이 사람이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뭐 불치의 손해를 피해를 입게 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면 사실 참여사유로 사면 안 되는 거죠.